자, 우리 공연의 바나다의 아주 특별한 순서죠. 공연의 명장면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는 순서인데요. 어떤 장면이 첫 번째 명장면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강렬해서 아픈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실수로 뜨거운 거 딱 잡았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그 찰나. 그리고 사라지는 거지. 고통이 사라진다고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코끼리 하나. 장면으로 만나본 건 이 마우스피스의 포문을 여는 저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 다음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실의에 빠진 그래서 술을 마시며 취해 있는 리비가 솔즈베리 언덕에서 죽으면 어떨까? 고통이 사라질까? 이러면서 정말 죽으려고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위험한 포즈를 취할 때 데클란, 거기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던 데클란이 발견하고 구해주는 장면이죠. 어떤 죽으려고 했던, 죽을지도 몰랐던 어떤 순간에 되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관심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지? 이 그림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지? 그래서 리비한테는 정말 정말 강렬한 첫 만남. 네,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그런 첫 만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운명적이기도 하고 네. 또 만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인연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마치 이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만난 것처럼 두 분의 만남에도 처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우스피스의 초연 때가 두 분의 첫 만남이었던 네, 건가요? 처음이었죠. 어떠셨어요? 아, 예. 너무 떨렸죠. 이제 첫 리딩 자리에
서 선배님을 처음 뵀는데 제가 원래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잘 못 다가가고 어떻게 보면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맞나요? 맞습니다. 아. 좀 무서워해요. 근데 아, 그래서 네. 손 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아. 이렇게 저 장윤 씨? 네. 좀 편하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 드릴게요. 네. 아 그랬는데 이제 워낙에 제가 이제 선배님은 제가 공연도 리처드 3세 공연도 봤었고 또 이제 그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선배님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아요. 함께 연기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쵸.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인사를 드렸는데 선배님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순간에 모든 무장 해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선배님이랑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오, 웃음 한 방으로 편안함을 찾았다. 네. 우리 선배님께서는 저 데클란 말고 장률. 배우 장률. 네, 배우 장률. 첫인상. 네, 처음 봤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률 씨가 데클란 역을 한다 그래서 그때서야 찾아보기 시작해서 그 자료 화면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엠버터플라이라는 공연에서 했던 장면이랑 또 킬러로지 그리고 드라마는 레카라는 드라마에서 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와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저도 밀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선배님이라고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만났었는데 처음 봤을 때 정말 습기 없고 되게 수줍어하고 낯가리고 되게 어려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빨리 친해지는 편이 아니고 낯을 가리니까 서로 이랬던 것 같아. 계속 아 안녕하세요. 둘 다 계속 아예 아니 아예 아니 말로 아예 아니 말 편하게 했더니 좋아하고 했더니 그래서 그게 저도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빨리 못 다가오니까 저도 빨리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제 기억에 한 거의 한 2주 넘게 저도 말을 못 놓고 계속 서로 존댓말을 해가면서. 근데요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어색해.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공연의 바나다에 나온 김에 딴 데서 하지 못했던 거 하나 합시다. 뭐죠? 서로에 대한 폭로 하나씩. 뭐라도 좋으니 이분 이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랬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거. 어떻게 먼저 가시겠어요? 아니요 선배님 먼저. 일단은 듣고 판단하겠다. 선 공격을 해주시죠. 제가 류베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다른 데클란 배우들한테도 우리가 어차피 무대에서 둘이서 정말 지지고 볶고 해야 하니까 선배님 선배님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선배 선배 여기까지만 하고 말도 놓자 둘 다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다른 데클란보다 더 쉬웠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몇몇 순간에 선배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고 선배야까지 그래서 마음을 한 번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유 보기 좋네요. 자, 요 정도 수위입니다. 네, 오케이. 했단 말이지. 일단 배꼽 시계가 정확하십니다. 딱 몇 시가 되면 음식 먹어야 돼. 먹어야 돼서. 저는 이제 연습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그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랑 연습하면서 저도 더 잘 먹게 되고 또 그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식사를 잘 챙겨야지 더 좋은 건강한 상태로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밥 먹자. 제일 중요한 밥. 그래서 된 것 같아요. 보면 정확해요. 열심히 먹어야지 또 연기할 때 또 에너지 많이 쓰고. 아,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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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은 그 가르침이라고. 네. 네. 처음엔 되게 황당해 했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밥 먹자.